자, 하드 바운스 스타라이트 제 곡입니다. 카메라 워킹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좋았어 하여튼 아 좋았습니까? 오지오스 오지오스 네. 오지오스 본은 아니고 하여튼 오지오스 아, 오지오스 본 아 네 아 도와줘 신납니다 하여튼 네 아 뭐 그냥 이렇게 뭐 밤에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신나게 그렇지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인생 뭐 네. 없어 신나면 되는 거지 뭐 네 인생 뭐 있나요 13명 저번에는 그 이제 뭐 기타 솔로 아니 펑크 리듬에 대한 거고 오늘은 솔로 솔로죠 네 뭐 이게 사실 뭐 락이랑 뭐 그런 게 좀 솔로면 다 똑같이 솔로잖아요. 사실 뭐 그게 뭐 그렇게 구분하고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그 약간 펑키하면 좀 미디움 템포가 많잖아요.
이제 이런 리듬이 나오면 조금 당황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락만 하다가 막 100장조 100 정도 되는 템포. 90에서 100. 3년 음이나 6년 음이 돼야 되는데 3년 6년 음 안 되면 안 되는 연주. 그리고 이제 막 스트레이트한 것만 하다가 약간 이렇게 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2사비트 2사비트. 그러니까 뭐 로잔나 딱 토토의 로잔나 같은 그런 음악에서 스윙감 있는 딱 그런 리듬 치는 것도 오는데 거기다 솔로를 하려니까 안무가 안 묻는 거지. 약간 뭐 조세트리아이나 뭐 잉베이바 카피하시던 분이 하려니까 어우 뭐지? 나 손 원래 잘 돌아가는데 약간 그게 이제 딱 깨지는 게 템포가 딱 100 그런 거 같아요. 길짝길짝 안 되지. 길짝길짝길짝. 아 그렇죠 그렇죠. 길짝짝짝짝짝.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레가토 참 좋은데 막 쉼 편한 거. 이런 거. 이게 피킹 꼬이는 거.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훈련하면 좀 되나 약간 그런 거를 제가 조금 길잡이 겸 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펑키한 리듬에 어울리게 솔로 한 번을. 그러면은 이제 자네스 펑크 기타르. 네, 자네스 펑크 기타르. 자네스 음악의 기본 뼈다구는 바로 리듬이라고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지. 리듬이라고 하면 드럼이나 베이스나 뭐 당장 떠오르는 악기지만 기타에서도 이 리듬이 강가된다면 음악이 완성될 수 없는 노릇이다. 아, 아, 나이. 뭐 진지하네요. 어때는 진지하게. 나도 뭔가 나도 지금 아재 기계를 지금 포인트를 찾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종류의 기타 교본이 출간되어 왔고 현재도 여전히 출간 중이다.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나 국내에는 유독 펑크가 펑크나 리듬 기타에 관한 전문 교본이 전무한 실정. 아 진짜 없나 보네. 예전에 이두호님께서 낸 옛날 그 리듬 기타 교본이 있긴 한데 되게 오래됐어요. 한 30년. 그 이유는 없어요. 뉴 버전이 좀 필요할 시기구나. 네, 그렇죠. 보니까. 물론 버클리대나 MI에서 출간된 교본이 라이센스를 얻어 출간되는 경우도 있지만 MI는 여기서 MIT 아닙니다. 공과대 아니에요. 음대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본은 기초 또는 락이나 재즈 팝 위주의 솔로행 교본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저자는 본인? 아, 전부 본, 본인은 리듬 기타와 혼 섹션이 주가 되는 밴드를 꽤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약간 이제 자기 이제 어떤 그 어필을 한 거지. 네. 자랑.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나 이런 사람이요? 이런 느낌. 본인은 혼 섹션 주가 되는 밴드를 꽤 오랫동안 해왔고 개인 음반 역시 리듬이 중요시되는 음악들 위주로 발표를 해와서인지 펑크 기타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이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하게 밑줄 꽉 쳐야 돼 이게. 밑줄 쫙 찍어 그거 돼지꼬리 땡땡 딱 해줘야 돼. 강하게 생각이 스 펑크 기타 일단 책이 빨개. 빨개? 아니 이것만 하면 안 되지. 책이 빨개. 되게 빨간색. 빨간 책 옛날에 우리 때는 되게 좀 그쪽 계열. 아 그런 거. 그쪽 계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약간 말보로 느낌 난다. 작게 보면. 그러네. 여기 여기 뭐 여기 이제 뭐 경고문 경고문 있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기타가 위험합니다 몸에. 건강에 해로봐 정신 건강에. 맞아요. 다리 짝짝이 되고 안 좋아 어깨 짝짝이 되고. 그렇지. 꽤 어깨 이런데 이게 좀 오고 다 오고. 본서는. 본서. 본 책은. 디스북. 네. 디스북. 자네스 펑크 기타르 시리즈 중 두 번째 솔로편으로 기타를 연주하는 많은 분들이 친숙한 마이너 펜타톤의 스케일부터 시작하여 리드미크라면서 그루브감에 살아있는 펑크 솔로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예제들을 준비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짝짝에서 정리하고 아무쪼록 기어보니 펑크에 어울리는 솔로 메이킹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할 것이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로 딱 열어가지고 이때 저자가 했던 말은 가지고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된다면 가로 열고 없이 기쁘고 감사할 것이다. 1번 거시기하게 허벌나게 3번 더할 나위 4번 더 웃게. 그래서 딱 맞추면 돼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예제로 했던 폴 잭슨 주니어. 어린애네. 네, 주니어니까. 주니어니까 네, 어린애. 나이진 어린애. 오즈노이, 앤소니 크로포드, 뭐 데리코 왓슨, 뭐 아이제이 버서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걸 영어로 썼어요. 한국 사람이 보니까 제가 이것까지 영어로 쓰면 욕 먹을 것 같아요. 네. 영국이 맛있어. 왜 그래? 아 그렇군요. 네. 영이 얼마나 맛있는데. 네. 하여튼 가죽이 단단해. 네. 애들이. 그 책을 쓸 때는 저도 약간 좀 참고를 했는데 이런 그 이름을 한글 정자로 쓰더라고요.
그게 책을 낼 때는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을 좀 했는데 한글로 썼습니다. 구미에 당길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모드라는 거랑 구미에 뭐 좋은 데 있잖아요. 네, 구미 마이구미도 맛있고 네, 아까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또 경기도 하네. 구미인가 어디 구미인가 어디 경상남도 경상남도 구미인가 경북 하여튼 구미 김천 옆에 구미시 하여튼 뭐 네. 이렇게 그거랑 이제 타겟노트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런 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주하다가 뭐 이렇게 사격을 하는가 보네. 아, 그렇죠. 자기가 백사로 봐. 네. 멀가정, 멀가정, 멀중가정. 멀가정에서 이제 도가 저기 있고 레가 저기 있는 걸 맞춰가지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멀가정, 멀가정, 네, 멀중가정. 네. 쌤 야마하 기타의 독특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독특함 소파 픽업. 네, 아까 비누 픽업 있는데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몽글몽글하면서도 두터운 소리가 나는데 깁슨의 그것이랑 조금 다른 보들보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보들보들한 거. 네. 요게 아 퍼시픽하구나. 네, 퍼시픽하. 막 그렇게 막 고가형도 아니면서. 네, 그냥 딱 중가 정도인데 그냥 적당하고. 근데 이제 클린에서 그 약간 제가 이제 퓨전 재즈도 하기 때문에 클린이 두껍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할로우 바디를 못 가지고 다닐 때 이게 조금 그런 역할 좀 해요. 소파픽업. 책은 어떻게 사냐고. 네, 진수 장님께서 대답해 주셨네요. 네. 쿠팡에 검색하면 있대요. 아, 쿠팡에 양재인 치면 나올 거예요. 양재인. 쿠팡이 좋긴 하네. 네, 요새 그냥 쿠팡 가면 돼요, 그냥. 네. 일렉트릭 드립 기타 곡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 치면 다 됩니다. 일렉트릭 기타도 가져오긴 했는데 그냥. 자, 지금 누르면 됩니까? 오케이. 근데 볼륨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아, 어떻게 좀 이렇게 슬픔이 좀 기쁨으로 변하는 느낌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퍼시피카 기타 좋나요? 아, 좋으니까 쓰고 있겠죠. 얼마나 객관적으로 딱 이 기타의 평가. 그냥 저 이걸로 앨범 녹음하고 라이브 때 지금 11년간 쓰고 있고요. 그냥 뭐 어떤 평가라기보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앨범을 이걸로 한 4장을 녹음했고 페스티벌 1년에 제가 지금 코로나 때 못하지만 한 50여 회 방송을 포함해서 그리고 매주 SNL 코리아라는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00회 정도 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일들을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랑 이제 SA2200이라는 할로바디로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가스펠 모닝 인투 더 댄스 네, 맞습니다. 그걸 네. 갖다가 드라이브 톤으로 오늘 그냥 조졌어요. 한번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험 삼아서 네, 조사 보였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괜찮은데 네. 퍼시피카가 그 정도로 좋은 기타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한 만큼 저가의 기타라는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갖고 50만원짜리 했으면 이게 성능이 2분의 1을 줄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가 참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컬렉터를 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있는 걸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오래된 기타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팬더라든지 깁슨의 오래된 기타 회사 있잖아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기타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기타가 너무 많고 또 제가 하는 스타일의 음악이 또 팬더랑 안 맞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타를 찾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치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물어보시는 그 뉘앙스가 약간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기타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리긴 하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뭐 뮬 같은 데 가보면 논쟁 붙잖아. 이게 진짜 좋은 기타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이게 프레시의 분필 아닌가요? 약간 그만큼 잘 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전곡을 찌르시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냥 저는 쓰기 너무 좋아서 쓰고 있고 그냥 그거가 그냥 이유예요. 뭐 이게 다른 분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기타인데 뭐 가격 대비 뭐가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한테는 좋은 기타라고. 이게 보통 이제 시중에서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초반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항상 4시인 곳에서. 아, 4시 인도 네시아. 인도에서 4시 방향 있어, 근데. 그렇죠. 인도에서 4시 방향. 진짜 아, 그래, 진짜요? 그런가? 4시 방향 섬. 아, 그래, 인도에서. 그러니까 4시네. 네, 진짜로. 네. 인도가 있고 이렇게 쪽에. 4시, 네, 그쪽에 섬이 있어. 4시네. 그래서 4시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땅인가 보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점령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기타에 대한 그런 거는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야마돌 때 치면 좋은 기타. 그렇죠. 야마. 그렇죠. 야마돌 때 막 성날 기타 이렇게 치면 됩니다. 야마에는 사람 피만 안 만들고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오토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피아노부터 모터도 만들고 다 만들어 있죠. 용장님께서 지대로 말씀하시네요. 에이, 전 기타가 깁슨이면 뭐 합니까? 손가락이 삼익이면 이게 맞아요. 이게 기타라는 거는 진짜 막 그 예전에 막 말도 안 되는 합판으로 만든 막 그 이제 그런 기타가 아닌 이상은 합판 좀 못 쓰죠. 딱 손가락으로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블라인 테스트에서 저번에도 뭐 그 가끔 이제 그 입문자용 기타를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뭐 댓글도 그런 게 있어요. 역시 다 좋은데 그래도 싼 소리 난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이 싼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귀라면 여러분은 지금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그렇지. 기타리스트보다는 엔지니어. 크리스 로드리게스보다 더 유명한 막 그 마른 파이브도 막 맷집 막 믹싱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돼 있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연주하는 당사자만 알아요. 그 손맛이라든지 묘하게 들리는 어떤 주가가 나무의 울림이라든지 그 픽업 조합이라는 게 연주하는 사람만 살짝 느끼실 정도. 네. 그것도 알고 쳐야 이제 느끼는 정도지 이게 뭐 그냥 모른다 이게. 근데 뭐 네. 저도 뭐 저는 이제 야마 협찬을 받은 지 꽤 오래됐어요. 2006년부터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야마라는 기타를 알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치게 된 것도 있어요. 좋아가지고. 근데 저도 뭐 타일러, 뭐 유징맨, 뭐 아이바네즈 다 써봤죠. 있을 집에도 있고 타일러는 팔았는데 근데 어쨌든 저한테 맞는 기타가 아니었어요. 그런 기타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장을 움직인다는 게 특히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어떤 분이 유명하신 세션맨이 어떤 기타 쓰면 그게 퍼지더라고요. 그게 좋은 걸로 착각을 많이 하죠. 네, 그게 그래서 나도 가져가야지 약간 그런 것들이 퍼센티지를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바로는
그런 것 때문에 특정 브랜드가 이제 약간 융성하는 그런 느낌이. 예전에는 우리 ESP 잭슨 많이 썼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는 이유는 이제 또 음악했던 흐름도 많이 그렇죠.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근데 여전히 유럽에서는 ESP 잭슨 많이 쓰고 헤비메탈이 또 유행하니까. 그런 이제 한국의 약간 특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대중 음악 씬보다는 저는 제가 하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쓰면 기타라는 거, 그거는 나쁜 기타는 아니에요 일단은. 아, 좋죠. 그거는 기타. 보장이 네, 되나 네, 솔직히 네. 왜냐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라 네. 안 좋은 기타는 쓸 일이 없는 네, 거고 네. 좋은데 여러분이 그걸 선택할 때 아, 저 사람 쓰니까 나한테 맞겠지 이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 기타리스트가 쓴다고 해서 아, 나한테도 좋은 기타일 수는 없어요. 이게 필요 충분히 안 돼.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기타일 수도 있어요.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제임스 타일러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게 보따리 쌓아서 나한테 준다고 날 못 써. 저도 나랑 안 맞아. 네, 저도 못 치겠더라고. 너무 안 맞아. 존 써 약간 그런 기타 있잖아요. 나는 존 써 기어리나 이런 거는 내 손에 좀 잘 맞는데 타일러는 진짜 연습해서 타일러도 날 못 칠 것 같아. 치라고 저도 뭐. PRS도 정말 좋은데 나랑 안 맞아. 좋은 기타예요.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이게 그 기타가 안 좋아 이거라기보다는 안 맞는 거야. 아무리 좋아도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조필성 형님이랑 저 같은 사람이 흔하지 않는 것 같아 한국에는. 근데 느낌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자기만의 스타일에 맞는 기타를 고른 사람이. 왜냐면 뭐 100개의 기타를 다 만져볼 수 없잖아요.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약간 선구자들의 말을 듣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게 또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기타 고르는 거 딱 없어. 딱 두 가지. 치기 편하냐고 소리 내 스타일이냐. 그렇죠. 요거, 딱 그거죠. 예. 대부분 기타리스트 아마 솔직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치기 편하냐. 이게 딱 쳤을 때 느낌 있지 않을까. 예. 내 손에 잘 맞는 거. 이상하게 손이 가는 거. 그런 거. 저도 그런 게 한 10년째 한 두세 개 그 정도에서 노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제임스 타일러도 좋다길래 딱 쳤는데 소리는 좋아. 근데 쳤는데 뭐라고 그러지. 나는 좀 캐주얼한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싶은데 꽉 끼는 그냥 정장을 입히는 나한테 관객을 입히는 느낌이더라고. 연주가 내 살이 안 그래가지고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그 학생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5만 기타는 다 만져봐. 그렇죠. 네. 막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막 리미티드 2,000만 원짜리도 있고 네. 막 이런 거 브랜드 다 만져봤는데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중에 딱 몇 개는 내 스타일이고 이거는 정말 비싸고 좋다 하는데 안 맞아.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손이 싸구려까봐 네. 우리가 제가 5만 가지 기타 다 만져봤습니다, 진짜로. 네. 하다못해 뭐 진짜 막 장작으로 쓸만한 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천차만별 다 만져봤어. 다 만져봤는데 예, 이게 기타라는 건 다른 거 없더라고. 딱 그냥 예, 자기 치기 편하고 자기 취향의 소리가 나는 게 다른 거 없어. 그게 딱 결정이야.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왜 맘에 드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하나 더 고른다는 건 뭐냐면은 이뻐야 돼. 아 그거? 기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 기타가, 모양이 있죠. 딱 이뻐야 돼. 어쨌든 저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평상시에 내가 계속 하루 종일 칠 건 아니니까 가끔 보거든요. 이렇게. 좋아 역시 정품이 좋아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나한테 또 보였을 때 또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랑 나랑 또 어울리면서 약간 우리는 약간 패션스러운 것도 있어요. 기타라는 네네네. 게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폴 잭슨 어린이라고. 아, 폴 잭슨 어린이.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람 좀 더 끌어 모았네요. 다행히. 네. 네. 한국의 오려장, 네. 어. 네. 한국의 폴 잭슨 어린이. 네.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이. 네. 파란색. 다른 나라 새싹입니다. 네. 네. 아, 재밌게 아이고 귀엽게 봐주세요. 네. 여기 노란색 병아리 삐약삐약. 삐약삐약. 네. 삐약삐약. 어린이 삐약삐약. 네. 오늘 참 좋네요. 네. 자라나는 새싹들이에. 네, 좋습니다. 네. 스웨덴 거야. 스웨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스웨덴. 우크라이나 스웨덴. 네, 스웨덴이 좀 바이킹족 아닌가? 아,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바이킹인가? 근데 스웨덴 비슷합니다. 네. 스웨덴은 잉베이 맘스틴 스웨덴이잖아. 그렇죠. 잉베이. 잉베이 북부인들. 거구들. 그렇죠. 네. 지금 살 많이 뺐어요. 어, 많이 뺐어 진짜. 네, 요새는 다시 결혼해서 다이어트 그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충격 받았나 자기도 좀 알았나 봐. 알았나 봐 이거 좀. 네, 네. 어, 시간이 벌써 이랬네. 아, 막같이면 뭐 그냥 한 김에 뭐 이렇게 타겟 노트 한번 한다고. 아, 타겟. 네, 그래도. 타겟. 이 방송에서 몇 번 많이 했었어 타겟을. 네. 총도 좀 소소한 거 우리가 돼.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기타 소리 나겠죠. 제가 이제 그 뭐 펑크 기타. 든 뭐 재즈든 락이든 다 통용되는 거라고 생각해. 타겟이라는 게 이제 C 코드를 갔어. C 코드 다음에 A 마이너로 갔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에서 어떤 음이 날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 뭐 아마추어 분들도 그러겠지만 하다가 쳤어. 뭐 주이네? 이러잖아. 그러다가 어떤 날은 쳤는데 어이씨 뭐 안 맞네 하다가 이렇게 옮기고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다음 코드에서 어떤 음을 쳤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알면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타겟을 미리 정해놓고 한다고 해서 타겟 코드톤에 사람 선택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가 정말 쉬운 건데 피아노 치시는 분들 쉬운 건데 우리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펜타토닉을 5, 8, 5, 7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걸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저도 이거 하려면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연습을 좀 쉽게 하는 거를 좀 해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C다 3등부터 칠까요? 미 자 A 마이너 나도 미 도 도가 3등 D 마이너 3등 볼까 파 G에서는 3등은 미 C 도로 가면 도 미 그래서 제가 3등만 찍어볼게요. 이걸 7도만 찍어보면 요런 느낌. 7도는 되게 멜랑콜리하거든요. 요런 것들을 의도해서 막 현란한 솔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딱 마디가 바뀌었을 때 딱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거. 타겟 노트. 그게 이제 제 교본에다 실어놨으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막 그 화성학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타겟 노트가 뭔지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연주를 해놓은 교본은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이 되거든요. 영상으로도 해놨으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참고로 이 방송에서 나 그거 되게 많이 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책으로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나왔죠. 네, 집에서. 그런 거를 이제 책에 실어놨으니까 좀 보면서 사신 분들은 연습하면 좋겠다. 자, 방금 했던 예제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이걸 사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책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락이든 뭐든. 네, 그렇죠. 자네스 펑크 기타르. 네, 기타르. 락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은 락이고 뭐 이제 다르게 퓨전화돼서 그렇죠. 약간은 이제 뭐 의미가 없죠. 락에서도 이제 약간 재즈적인 네. 이런 이론들을 좀 해놓으면 좀 더 좀 더 네. 고급스럽게 그렇죠. 음악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네. 다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깡 코드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텐션도 집어넣고 그렇죠. 이제 코드 워크라 해서 이제 보이싱도 해보고 신경 쓰고 이런 네, 시대가 네. 됐기 때문에 네, 네. 음악 한번 사서. 이렇게 말보르 자네스 펑크 기타르 이 기타를 자주 하시면은 여러분은 정신적인 암에 걸릴 수 있다. 아, 이렇게 전고문을 갖다 붙이고 네, 진짜 말보르 크게 USB 백킹 트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상은 이 책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아 오늘 이게 편집자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네. 정신이 없네. 뭔 이야기를 두고 왔는지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지금 오늘의 방송 핵심이 뭐냐면 이제 리듬 기타 궁금하다면 다 여기 모여라 했는데 갑자기 솔로 이야기를 불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근데 뭐 연주도 세 곡 했고 모르겠네요. 알아서 하시세요. 우리가 서로 좀 주제 파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주제 파기 잘 못해요. 우리 아까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약간 공익적인 얘기도 했고 뭐 많이 했네요. 그렇지. 다양하게 교보는 쿠팡에서 양재인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네스 기타
아, 네가 직접 쓴 거구나 이렇게. 네, 이거.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SNL도 곧 시작하고, 네, 뭐 저희 밴드 뭐 앨범도 곧 있으면 나오는데, 뭐 그냥 뭐 지나가다가 혹시 뭐 양재인이라는 사람이 보인다 하면 이렇게 저 사람 봤는데 그렇게 좀 아는 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펀트가 이제 KBS, EBS, AFKN이 공존하는 방송이었다고 오늘 방송. 아, 그렇군요.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마워요. 네. 그렇죠. 좋은 소리. 네. 좋은 소리, 맑은 소리. 네. 맑고 고운 소리. 자, 그래서 네, 피아노. 네. 영창 피아노. 네. 자. 자, 오늘까지 하고 맥론 오디오님 어서 오세요. 네, 오셨군요. 네. 이제 오셨군요.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고, 저는 이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에 방송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공연 때문에 네. 방송을 못 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울티마테보다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끝. 끝. 아,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 끝. 그러네요. 여러분. 끝. 끝.